서울 아파트 미분양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요즘에 그 미분양 주택이 다시 늘어나고 있는 거 아세요? 요즘 그 들어가지고 한때 좀 많이 떨어졌었는데 2023년 11월이죠. 11월을 기점으로 가장 저점이었다가 다시 좀 상승세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이제 분양을 했는데 안 받는 뭐 이런 물량이 많기도 하고 그동안 약간 줄어들었던 게 그 미분양이 너무 많으니까 분양을 미루기를 했던 게 있어요. 분양을 좀 뒤로 밀어가지고 나중에 하자 했는데 그 2023년 7월, 8월, 9월 요때 가지고 좀 약간 집값이 또 반등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은 막 완판 막 이런 것들 막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분양 다시 해야 되나? 하면서 이제 분양을 시작했다가 다시 미분양이 나는 뭐 이런 것도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어쨌든 지금 전국 미분양 주택 수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런 기사들도 많이 나옵니다. 수도권에도 이제 불 꺼진 아파트 이제 미분양이라는 거죠. 미분양 가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작년 11월만 하더라도 7,000세대였는데 12월 한 달 사이에 3,000건 정도가 뭐 늘어났다. 이런 얘기도 있고 매매 거래량도 막 줄어든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차갑게 식고 있고 그리고 이제 수도권 뭐 서울 할 거 없이 분양이 잘 안 된다. 이런 기사들이 많단 말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영상이나 뭐 기사 정도만 보시는 분들은 아 서울도 지금 미분양 때문에 엄청 힘들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서울의 미분양이 막 계속 쌓인다. 이런 기사들도 막 나타나기도 하고 뭐 어떤 단지들은 뭐 분양했는데 계속 뭐 미분양 나고 있다. 이런 것들까지 막 보이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게 사실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서울과 그 외 지역은 지금 완전 좀 약간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어가지고 설명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런 기사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막 100대 1 흥행 아파트가 어쩌다 미분양에 막 무순위 청약에 막 삼수까지 하게 됐을까? 뭐 이런 기사들 보면서 이런 기사 내용에 보면은 이제 당첨된 사람들은 많아요. 그러니까 무순위 청약을 하면 경쟁률이 막 20대 1, 뭐 8대 1, 뭐 5대 1 계속 이렇게 나오긴 나와. 근데 막상 계약을 안 해요. 계약을 안 하니까 신청을 했다가 계약 철회. 그러니까 무순위 또 돌려. 또 돌렸는데 또 다시 또 청약은 많이 넣어. 근데 또 다시 안 해. 이게 반복되니까 도대체 무슨 일인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수도권만 보면은 사실 뭐 미분양이 막 엄청나게 많다라고 보기가 좀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한때 이제 인천이 미분양이 엄청나게 많다 이런 얘기들 여러분들 뭐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미분양이 많았던 시절도 있는데 그때가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해소가 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천도 한 3천 건 정도. 서울은 뭐 1,000건이 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의 아파트가 160만 채가 넘어가는데 뭐 그중에 1,000건이면 사실 뭐 아주 미미한 수준이죠. 경기도도 뭐 좀 뭐 늘어났다곤 하지만 그래도 뭐 경기도 세대수나 인구수 감안하면은 뭐 엄청나게 많은 수준은 아니다. 그러니까 한때 뭐 되게 위험한 수위까지 갈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 좀 선방을 했고 서울은 이제 없는 수준이죠. 그런데도 이제 서울의 미분양 기사들이 나오는 이유는 특정 단지들이 계속해서 안 팔리고 있는 게 가장 큽니다. 예를 들어 답십리 쪽에 답십리역 쪽에 이제 그 분양하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한 11억 5천에 지금 분양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바로 앞에 파크자이가 한 11억 1000이에요. 근데 이게 연식 차이 나는 거 보면 한 6년 차이 정도 나는 거죠. 6년 7년 정도 나는 건데 이 단지의 어떤 규모나 아니면 뭐 어떤 입지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은 아 이 가격에 이걸 사는 게 맞나? 라는 좀 약간 의문이 드는 그런 곳들이 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요 앞에 단지도 보면 27년에 뭐 분양을 하는데 뭐 비슷한 평수죠. 뭐 약간 작긴 하지만 여기가 이제 12억인데 여기는 뭐 11억 5천이다. 그럼 요 앞에는 바로 2호선도 있거든요. 2호선도 탈 수 있고 5호선도 탈 수 있는 나름 더블 역세권인데 뭐 이런 데 대비해서 이게 뭐 실익이 있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미분양이 나가지고 무순위 청약을 또 했는데 거기서 또 안 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2차로 또 무순위 청약을 이제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뭐 이게 뭐 주변 가격보다 아무래도 좀 높다 보니까 뭐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고요. 또 다른 지역으로 이제 상도에 가면은 또 이제 미분양으로 계속 기사가 나오는 곳들이 하나 있습니다. 2024년이죠. 이게 지금 한 두세 달? 한두 달밖에 지금 입주가 안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가 한 13억 7천 정도 합니다. 13억 7천 왔다 갔다 이제 분양가인데 보면은 이 앞쪽으로 역 앞에 역세권의 대단지들 대단지들이 보면은 뭐 11억, 12억 정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데들 대비해가지고 물론 뭐 연식 차이가 있긴 하지만 여기로 갈수록 이제 뭐 산길이기도 하고 뭐 이제 주변에 뭐 초등학교가 뭐 있다곤 하지만 조금 여기 이 로드뷰 돌려보면은 조금 아직 동네가
낙후돼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 따져보면은 지금 뭐 이런 거를 그냥 구축을 사는 것 대비 분양을 받아서 어떤 실익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사람들이 고민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3차 무순위 청약까지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다른 단지도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강동에 있는 이제 아파트인데 여기도 이제 소규모 단지입니다. 소규모 단지인데 여기 이제 6억에 분양하는 게 있는데 바로 앞에 7억에 분양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로 앞 단지가 7억인데 우리는 6억에 분양한다? 그럼 괜찮지 않냐?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종류가 좀 다를 수 있지만 인근에 있는 뭐 아파트들 보면은 막 3억에 분양하는 데들도 있고 그리고 여기 둔촌주공이 뭐 4억, 5억에 분양했는데 여기는 뭐 6억에 분양하니까 이게 맞나?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약간 주저주저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단지들이 계속 안 팔리고 계속 남아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 계속 무순위 청약을 돌리는데 잘 계약까지 성사가 안 된단 말이죠. 이런 단지 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 것 같으세요? 대부분 후분양 단지라는 거죠. 이 후분양 단지들이 지금 분양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서울의 미분양이 되게 심각하다거나 서울의 미분양이 좀 증가하고 있다라고 말하기는 좀 뭐하고요. 후분양 단지들이 미분양이 나고 있다라고 보는 게 정확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 후분양은 왜 이렇게 생겼고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여러분들이 벌써 이제 잊으셨겠지만 2019년, 20년, 21년 해가지고 정부 정책이 엄청나게 강력했습니다. 그때 뭐 분양가 상한제도 많았고 뭐 투기 과열 지구, 뭐 조정 대상 지역 해가지고 뭐 대출도 안 해주고 아예 뭐 다주택자들은 대출 0으로 막고 취득세도 막 13%까지 올리고 했던 게 아직도 여파가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근데 이런 단지들 지금 후분양으로 미분양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곳들은 대부분 한 3년 전에 뭐 착공을 했겠죠. 그러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이 저금리입니다. 저금리 상태에서 착공을 했는데 하다가 그때도 선분양을 진행하다가 후분양으로 돌린 단지들도 많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분양가 상한제를 막 적용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제 분상제를 하는데 옆에 시세 대비 너무 차이가 나니까 조합에서 야 이럴 거면 그냥 우리가 뭐 이자를 떠안고 어떻게 돈을 좀 땡겨가지고 어떻게 공사는 하고 나중에 이제 좀 후분양으로 돌리면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수익성을 좀 극대화를 좀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약간 전략적으로 후분양으로 전환한 단지들이 좀 있습니다. 물론 뭐 규모가 작은 데들은 뭐 시작부터 후분양 하기도 하고요. 자, 그러니까 저금리 때 착공해서 어느 정도 이제 금융비용은 세이브를 한 상태에서 규제 회피 목적으로 진행했는데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다 지었잖아요. 다 지었으니까 이제 팔긴 팔아야 되는데 어찌 보면은 이제 선분양 하는 곳들은 그 돈을 땡겨서 그 돈을 받아가지고 이제 공사를 해야 되니까 어찌 보면 초반 완판이 되게 중요한데 후분양인 곳들은 이미 뭐 사실 다 판 거나 마찬가지고 이미 자금은 다 충당을 해가지고 건물을 지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싸게 팔아가지고 완판을 하자가 목표가 아니라는 거죠. 어찌 보면 약간 버티고 버텨가지고 매각이 될 때까지 뭐 안 팔리면 조금 할인해주고 안 팔리면 조금 뭐 선물 주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버티면서 가려고 하는 것들이 좀 있다. 그래서 지금 서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뭐 미분양이 뭐 1000세대가 채 안 되는 상황이고 역대 최저 수준에 지금 도달해 있기 때문에 서울에서의 미분양은 사실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오히려 더 문제는 이 서울의 지금 아파트 공급이 거의 중단되는 상황인 게 더 문제인 거죠. 그래서 지금 아파트 입주 물량 특히 서울이 계속 낮아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보셨을 텐데 지금 뭐 24년이 뭐 역대 최저다 이런 얘기도 하지만 25년에 뭐 둔촌주공 하나 입주하고 나면은 또 뭐 없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입주 물량이 없는 시기를 좀 보내야 돼요. 자, 그런데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뭐 분양가 상한제가 풀렸죠? 뭐 풀린 지역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분양가 상한제도 없는데 내가 뭐 잘 지어가지고 팔면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 우선 시공비가 한번 확 뛰었어요. 시공비가 한번 확 뛰고 그다음에 이게 뭐 자재값 뭐 이런 것들이 뭐 다시 좀 내려왔다곤 하지만 사실 인건비 문제가 큽니다. 인건비는 내려가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건설업이라는 게 자재비도 중요하지만 간접비 인건비 뭐 여러 가지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중에 방금 전에 말했던 어떤 간접비 부분에서 이 금융비용도 지금 엄청나게 높은 상황이에요. 뭐냐면 지금 시장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뭐 시공비가 내려갔는데 왜 분양가가 이렇게 높아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분양가가 높을 수밖에 없는 게 분양을 하려면 결국에 선분양도 해야 되죠. 지금 금융비용이 워낙 세니까 그럼 선분양을 하려면 완판을 시켜야 되는데 완판시키려고 보니까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는 또 않아. 그리고 시공비가 안 오른 것도 아니에요. 오르긴 올랐어. 약간 내려갔을 뿐이지.
그러니까 옛날에 한 3, 4년 전에 짓는 거 대비 한 30% 이상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비용은 높고 어쨌든 지금 고분양가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금액에 팔아야 되는데 이게 분양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그럼 이거 어떡하지? 땅을 매입해가지고 금융비용, 그러니까 대출 왕창 받아가지고 뭐 브릿지 대출이니 뭐니 이런 것들을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제 금리를 되게 높게 빌려야 되는데 은행들 입장에서도 아니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 망가지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금을 잘 충당하기도 어렵고 PF 문제도 요즘 크지만 하려고 하더라도 아 그래? 네가 진짜 하고 싶다면은 이자를 엄청 내라. 고금리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게 금융비용이 더 높아지는 거야. 그냥 시공비 리스크, 그다음에 뭐 분양 완판 리스크, 거기다가 은행에서도 야 나한테 이 정도 주지 않으면 나는 안 빌려줄래 이러면서 지금 고금리를 부르다 보니까 이런 비용 리스크가 너무 커져가지고 겨우 어떻게 해서 짓는다고 쳐요. 그래봐야 결국에 파는 금액은 또 한계가 있죠. 기존의 구축들이 내려가 있는 상태다 보니까 신축 나만 이렇게 비싸게 못 받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론은 이 사업성이 안 나오는 구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은 뭐 사실상 지금 공사 중단 상태인 곳들이 많죠. 재건축 추진하는데 뭐 재개발 추진하는 데들도 막상 뭐 분담금 몇 억이 나온다 뭐 이런 얘기 들으면은 야 이거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 나오는 것들이 단순히 그 시공비뿐만 아니라 이런 금융비용에 대한 리스크 같은 거 망할 수도 있다는 거에 대해서 고율의 이자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 이런 것들까지 좀 복합적으로 돼 있는 상태로 보시면 됩니다. 그 서울은 그러면 뭐 아무 문제가 없냐? 아닙니다. 이 서울은 사실 더 심각한 게 이 비아파트 분양이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은 여러분들 이제 뭐 한 몇 년간 이 시장을 봐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2021년 정도 그때부터 이제 서울 아파트들이 막 급등하기 시작하는데 당연히 정부도 정책을 엄청나게 강력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분양도 거의 뭐 못 받는 수준으로 하고 뭐 무주택자들 정도만 사라고 하고 무주택자들도 가점이 엄청 높은 사람들 아니면 막 안 되는 상황으로 막 만들었단 말이죠. 그렇게 상황이 흘러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비아파트를 분양을 많이 받으려고 했어요. 왜냐면 지금 뭐 아파트가 저렇게 막 폭등을 하기 시작하면은 옆에 있는 뭐 오피스텔, 빌라 할 것 없이 다 같이 올라가는 분위기였으니까 그러면 다주택자든 아니면 뭐 1주택자든 뭐 지금 청약이 안 되는 사람들은 아 비아파트 아파트 아닌 거를 사야지 했었고 그리고 그런 것들에서 종부세를 뭐 빼주는 뭐 상가라든지 뭐 지산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건설사들이 많이 지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게 서로 이제 수요와 공급이 맞으면서 분양들을 많이 했는데 여기가 지금 진짜 심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오피스텔 같은 것들은 지금 미분양에 잘 안 잡혀요. 그래서 지금 아파트만 보면은 서울은 미분양이 없지만 오피스텔은 엄청 많다. 빌라 이런 것들도. 거기다가 이런 데들도 당연히 뭐 제2금융권에서 PF 대출을 일으켜가지고 지금 많이 사업들 하고 있는데 뭐 한 동 자체가 뭐 다 미분양인 상태들도 있고요. 거기다가 지금 규제가 여전히 강력하죠. 그러니까 오피스텔 같은 것들은 주택으로 막 포함시키고 종부세도 막 중과시키고 막 이런 것들이 여전히 규제가 남아있다 보니까 지금 분양받으려는 사람들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되게 심각한데 뭐 싸게 내놔도 뭐 안 팔린다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신축들 뭐 그런 곳들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에서 110 대책 해가지고 신축 비아파트, 신축인 비아파트들을 뭐 올해 내년에 뭐 준공하는 것들을 만약에 사게 되면은 주택 수에서도 빼주고 뭐 취득세 중과도 뭐 완화시켜주고 뭐 이런 걸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보면은 이제 뭐 이 전용 62여 오피스텔 입주 예정 물량 보면 뭐 많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게 정책이 뭔가 핀셋으로 적용을 해준다곤 하지만 너무 작은 거죠. 너무 작으니까. 뭐 시장에 뭐 어떤 뭐 변화가 일어나는 상황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미분양은 쌓여가고 그러니까 PF는 계속 부실화가 되고 그러면 이제 못 버틴다고 이제 뭐 망한다 하는 사람들이 막 나타나고 금융권으로도 이제 위기가 이제 전이되는 약간 그런 식의 지금 구성으로 가다 보니까 정부도 야 이거 막아야 되는데 하면서 지금 막 대책들을 막 내놓고 있는 상황이긴 한 거죠. 자 악성 미분양 1만 가구 보증사고 1조 뭐 지방 건설은 이미 쑥대밭이다. 그래서 지금 서울 수도권은 비아파트들이 지금 문제인 거고 지방은 아파트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은 순수 아파트, 뭐 대단지도 있고요. 그런 곳들이 지금 다 힘들어요. 특히 이제 지방도 가파른 상승을 했었는데 서울과 지방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서울은 우선 땅이 별로 없죠. 땅이 별로 없다 보니까 짓고 싶어도 못 짓다 보니 아파트는 기본적으로 좀 부지가 넓어야 되는데 그리고 경기도도 핵심 지역들은 뭐 땅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는 못 짓고 오피스텔이나 빌라 같은 거, 도시형 생활주택 아니면 뭐 지산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지었던 거고 지방은 반대로 땅이 많죠. 땅이 많으니까 뭐 논밭을 밀어가지고 아파트 올리면 그만이니까 지방은 비아파트들은 거의 없는데 아파트인데 입지가 이상한 데다가 정말 많이 지었어요. 생뚱맞게 논밭 사이에
그냥 아파트 막 천세대 하나 있고 뭐 이런 곳들이 많아요. 근데 뭐 분양만 하면 막 완판되고 그러던 분위기였으니까 아무데나 막 짓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미분양으로 많이 터지고 비용도 많이 늘어나면서 분양가를 막 할인도 못하고 이러면서 지금 이제 떠안고 가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부실 PF 문제가 이제 시작 단계인데 지방은 아파트에서 오고 서울은 비아파트 뭐 상가 이런 데서 온다.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은 서울 아파트는 사실 미분양은 없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있어도 아까 말한 후분양들이 뭐 일종의 뭐 가격을 뭐 버티면서 언젠가 팔리겠지 약간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반대로 지식산업센터나 뭐 오피스텔, 뭐 빌라, 상가 같은 것들이 오히려 지금 되게 큰 뇌관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여기가 터지면은 서울 아파트에 영향을 주냐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뭐 빌라 시장이 무너진다고 해가지고 아파트 있는 사람들이 그럼 빌라가 싸니까 빌라 가서 살아야 되겠다. 빌라를 매수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들은 보통 잘 안 하잖아요. 대부분 이제 비아파트에서 살다가 이걸 기반으로 아파트로 가야지. 이런 수요가 훨씬 많다 보니까 약간 이 시장이 좀 따로 노는 게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 서울의 아파트는 이렇게 뭐 공급도 없고 뭐 미분양도 거의 없는 수준이다 보니 타 지역들은 어떻겠습니까? 지금 타 지역들은 상황이 더 안 좋을 거 아닙니까? 뭐 인구 감소 얘기도 나오고 있고 거기다가 그쪽 동네들은 막 아파트 자체가 막 흔들흔들 하고 있으니까 야 이거 팔아가지고 차라리 뭐 서울에 뭘 하나 해놔야 되나? 이런 생각 때문에 지금 돈이 서울로 좀 오고 있는 게 있어요. 결국에는 서울 아파트인가? 라는 생각들은 이제 지방에 계신 분들 뭐 이런 분들도 하게 되는 거죠. 서울을 규제하면서 이 풍선효과가 지방으로 갔었는데 지금은 어쨌든 규제를 풀고 있는 과정이니까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아 규제를 풀면 돈이 오히려 서울로 오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지방은 아파트 미분양 자체가 문제가 많습니다. 아예 우리 동네는 미분양이 없어요 이런 지역들도 있지만 보통 그래도 광역시라든지 이런 데 미분양이 좀 많아요. 그런 지역들은 지금 구축 아파트가 오히려 더 문제죠. 물론 신축 아파트들도 뭐 흔들흔들 하는 것도 있고 마피가 나오는 분양권들도 있지만 그 지역에 있는 지방의 구축 아파트는 좀 더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뭐 지방에 투자를 하고 물론 거기서 저는 뭐 평생 살 건데요 이러면 상관이 없지만 뭐 보통은 이제 지방은 이제 적은 돈으로 뭐 투자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미분양 지역들은 아무래도 구축들이 힘을 잘 못 씁니다. 이 구축이 힘을 잘 못 쓰는 게 있어요. 왜냐면 여기 신축들이 옆에서 떡하니 버티고 있고 물론 뭐 분양은 안 됐지만 뭐 전세를 주든지 어떻게든 또 답을 찾거든요. 이쪽에 어쨌든 새 아파트가 많이 공급된다는 거는 구축 아파트 입장에서는 상당히 지금 경쟁하기가 힘든 상황 인 건데 이런 지역들이 좀 있기 때문에 구축 아파트 투자 이런 것들은 조금 좀 지금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될 상황인 거고요. 이게 언제 해결이 되느냐? 이 정부의 정책 변화가 없다면은 지방은 뭐 당분간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제 신축만 가고 구축은 떨어지지 않을까요?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내 새 거가 비싸지려면 옆에 있는 상대적으로 나쁜 2인자, 3인자들도 비싸야지 얘가 더 갈 수 있는 거라서 나만 혼자 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정부의 정책이 뭐 구축들을 뭐 풀어준다든지 뭐 주택수를 빼준다든지 뭐 이런 어떤 뭐 양도세를 뭐 감면해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없다면은 당분간 지방 아파트 투자 같은 것들은 좀 조심하는 게 좋겠다. 자, 그러면 서울은 어떻게 되느냐? 서울은 오히려 지금 비아파트죠. 비아파트가 지방의 구축 아파트랑 똑같은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은 지금 비아파트 투자가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는 공급이 안 돼요. 지금 여기도 공사비가 안 오른 게 아닙니다. 근데 이거를 사줄 사람들도 없어요. 왜냐하면 아직 정책이 안 풀려가지고 주택수를 다 포함시키고 막 세금도 중과도 하고 막 이런 것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줄 사람도 없는데 공급도 안 되고 팔려니까 팔리지도 않는 상황인 거죠. 근데 전세를 주려니까 전세 사기 때문에 비아파트, 오피스텔, 빌라도 뭐 전세가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월세 하나만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월세만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돈을 구해가지고 전세 빼주고 나는 월세 돌린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그다음에 공급도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아파트, 서울 아파트가 여전히 뭐 비싸잖아요. 비싸니까 살긴 살아야 돼. 근데 전세는 무섭고 그리고 월세 가서 살아야지 이러면서 이제 월세 수요도 늘어나고 그리고 월세도 비싸게 받고 그러니까 이게 서로 또 수요와 공급이 맞으면서 월세만 계속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 정책의 어떤 변화가 있어야지만 지금 제가 말한 어떤 지역별로 지금 아주 심각하게 안 좋은 그런 종목들이 좀 반등의 여지가 있을 텐데 그런데 뭐 지금 아시다시피 뭐 총선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은 뭐 정책이 나올 수도 없는 상황이고 최소한 한 두세 달 정도는 그냥 이렇게 지금 힘든 구간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판단은 하시되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
것처럼 뭐 서울에 뭐 미분양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서울에 미분양이 막 많아가지고 지방처럼 신축 아파트부터 뭐 붕괴가 온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는 조금 좀 논리적으로 비약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